2월달까지는 전혀 뭐 채널A에 치읓도 안 나왔었어요. 우리의 대화에서는. 정확히 3월 3일날 방송을 하고 나서 3월 7일날 텔레그램으로 제보자 X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채널A와 검사장 간의 어떤 유착 의혹 그 제보를 하죠.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이게 어떤 권한 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자로서 이렇게 오보를 하게 된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이 주장하지만 본인들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묻어두고 어찌됐건 그냥 MBC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너희도 의심스럽다. 그냥 흙탕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의 주인공은 채널A 방송 법조팀에서 근무하던 이동재 기자입니다. 올해 2월 14일 이동재 기자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회사 대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면식도 없는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이철 전 대표. 그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그걸 빌미삼아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가 있는지 캐내려고 합니다. 이동재 기자가 협박성 편지를 보낸 건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보도는 뜨거운 선거 전국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재 기자도 총선을 언급합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전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보낸 편지와 관련해 한동훈 차장검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가 요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야겠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할 뻔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 번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 좀 합쳐서 팔순이다. 제기치입니다. 이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기자와 두 달간 300여 차례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한 커피숍에서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는 검사와의 관계를 과시합니다. 이제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한 분도 있고 혹시 유세골 라인을 보시면 많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검사장, 고검장급 높은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거는 좀 급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를 만난 대리인이 바로 제보자 X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목표로 한 검사와 기자의 유착을 확신한 그는 MBC에 검찰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합니다.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강력한 물증이 있어서 가능했던 보도입니다.
검언 유착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던 거는 이거 검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말들이 실제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대검 범정에 누구를 연결해 줄게. 대검 범정에 누구를 판사가 연결해 주겠습니까? 변호사가 연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브로커가 연결해 주겠습니까? 누구누구 참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야. 이름 실명까지 걸어내서. 내가 수사팀에 얘기해 줄게. 그런데 MBC 방송 이후 이상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한 게 아니라 친여권 성향의 제보자와 MBC가 짜고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지상파 방송인 SBS도 이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SBS 메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MBC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니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내기 전인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는데 이것이 함정 취재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는 SBS 보도는 오보입니다. 언론에서 2월 달부터 제보자 X가 MBC 관계자와 MBC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기획했다, 공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게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공모했다라고 지목받는 건가 싶어서 좀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기해봤는데 제가 PD수첩에서 작년 12월부터 사모펀드 3부작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보자 X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감 중일 때도 검찰의 금융조사부에 그런 금융범죄 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2년 넘게 검찰청을 출입하다시피 했던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그런 내용, 피트유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통화를 좀 했었죠. PD수첩 김정민 PD에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온 건 3월 7일. 금융범죄를 취재하면서 만난 여러 취재원 중 하나인 제보자 X가 PD수첩 방송 나흘 후 김정민 PD에게 연락을 합니다. 2월 달까지는 전혀 뭐 채널A에 치읓도 안 나왔었어요. 우리의 대화에서는. 정확히 3월 3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3월 7일 날 텔레그램으로 제보자 X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채널A와 검사장 간의 어떤 유착 의혹을 제보를 하죠. 김정민 PD가 제보자 X와 주고받은 3월 7일자 메신저입니다. 제보자 X는 채널A가 검찰과 연대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을 제보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보낸 편지 4통과 녹음 파일 등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2부작, 3부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취재를 벌릴 여력이 없어서 보도국에다가 연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제가 뭐 이걸 기획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회자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해요. MBC가 함정 취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도록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랑 100차례, 200차례 그 시기에 통화하도록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하고 어떻게 그걸 함정을 판다고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이 주장하지만 본인들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묻어두고 어찌됐건 그냥 MBC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너희도 의심스럽다. 그냥 흙탕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언론의 생명은 바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MBC가 제보자 X와 공모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SBS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그 협박 편지를 보내기 전에 MBC 쪽에서 한을 깔아놓고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해야 권한 유착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네. 권한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들 자체가.
그럼 그걸 기자님이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근데 답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이게 어떤 권언 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자로서 이렇게 오보를 하게 된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 이철 전 대표, 제보자 X, MBC 장인수 기자 등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